면접 어떻게 됐어? 또 안 됐어? 밥 좀 줘. 옷 좀 갈아입고 나올게. 남모 놀다 왔어? 당신이 좀 차려 먹어. 옷 갈아입고 나와. 밥 차려줄게. 아니야, 내가 차려 먹을게. 됐어. 옷이나 갈아입고 나와. 우리 이러지 말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가게 하나 차려달라고 하자. 가게 차릴 돈이 어딨어? 아버님 퇴직금 있잖아. 집도 안 사주셨는데 무슨 가게야. 유나 결혼도 시켜야 하고. 집이랑 가게는 다르지. 이건 생존 차원이라고. 그래도 자기가 우리 집 기둥인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취직자리 언제까지 알아보고 다닐 건데? 말씀 한번 드려봐. 믿어야 본전이잖아. 안 된다. 아버지, 친구놈이 커피 프랜차이즈 사장인데. 이미 얘기했듯이 난 니들한테 기대어 살 생각 없다. 그 돈은 유나 결혼시키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노후 자금이야. 안 들은 걸로 하겠다. 뭐라 그러셔? 말도 못 거는 시계. 요즘 형편도 안 좋을 텐데 무슨 고기를 산다고 그래. 그동안 어머니 고생 많으셨잖아요. 많이 드세요. 먹. 카페? 그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. 그 친구놈이 커피 프랜차이즈 사장이라고. 이거 자료예요. 한번 보세요. 내가 본다고 뭘 아니? 가게 위치도 좋고 승우씨 친구라 카페 인테리어는 본전에 해주겠대요. 내가 무슨 돈이 있어? 퇴직금 든 적금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. 아버지 몰래 좀 해주세요. 얘가 큰일 날 소리를 하네. 그 수입 지출 따져보니까 1년 안에 그 돈 갚을 수 있겠더라고요. 틀림없어요 어머니. 유나 결혼도 시켜야 되고. 어머니, 가게만 하면 아가씨 결혼쯤은 금방 시킬 수 있어요. 저 1년 안에 다 갚을 수 있다니까요. 그러니까 딱 1년만, 1년만 비밀로 해주시면 돼요 어머니. 무슨 손님이 이렇게 없어요? 월급 받기 미안하게. 적금 세 달 전에 사모님께서 해제하셨는데요. 왔어요? 당신 적금 왜 해약했어? 나한테 말도 않고 그 돈 어떻게 써? 숨어졌어요. 가게 차리는데. 어? 아, 그 카페 새하게 친정집에서 차려준 거라며. 1년 안에 갚을 수 있대서. 아, 손님 하나 없어서 언제 문 닫을까 걱정하는 판에 무슨 돈으로 갚아? 내가 몇 번을 말했어. 그 돈 앞으로 우리 노후 자금이라고. 아, 자식이 죽을 판인데 우리만 편하게 살면 뭐해요. 돈은 뒀다 무덤에 쥐고 갈 거예요. 아, 유나 결혼은, 유나 결혼은 어떻게 시킬 거야? 내 결혼할 세금까지 오빠에 몽땅 주면 어떡해? 나야 가게가 잘 될 줄 알았지. 오빠.